전통적으로 우주 개발이나 우주 탐사를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. 하지만 초소형 위성이라고 하는 것이 학교의 교육용을 벗어나서 기술적인 발전과 더불어 많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도 적은 예산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초소형 위성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농업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뭐 국방이라든지 어떤 그 산림 분야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이슈런스라든지 여러 가지 그 분야에서 충분히 사용이 많이 되고 있으며, 그로 인해서 이제 부가적으로 필요한 기술 개발들이 이제 딥러닝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쪽 기술 개발이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. 초소형 위성이 지금 선진국 같은 경우는 그 분집을 이뤄서 대형 위성이 할 일을 초소형 위성 여러 개를 가지고 같은 역할을 하는 일들을 많이 좀 하고 있거든요. 그런 걸 통해서 상당히 좀 빠른 시간 안에 개발하고 역시 이제 비용을 많이 줄이는, 그다음에 다양한 기술 시험에서 지금 현재 현실화시키고 있습니다. 기존의 초소형 인공위성의 수명은 통상 3개월에서 6개월로 매우 짧은 수명을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2년이나 5년까지 매우 긴 수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개발한 과학기술위성의 기술 기반으로 기반을 통하여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, 가장 중요한 고신뢰성, 그다음에 신뢰성을 목표로 한 기술 경쟁력을 최우수로 두고 있습니다. 저희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는 초소형 위성의 설계, 제작, 그리고 시험 및 발사 전반적인 초소형 위성 노하우를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초소형 위성의 장점을 가장 잘 부각시킬 수 있는 초소형 위성 군이나 편대비, 그리고 초소형 위성을 이용한 영상, 빅데이터 처리까지 지금 전반적으로 서비스를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기술들 간의 시너지 효과가 가장 크게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그게 저희가 시장에 보여줄 수 있는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6년까지 공부하는 기간 동안 위성 시스템이라는 큰 시스템을 이해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. 하지만 초소형 위성은 개발 기간이 짧고 저희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정부와 이제 여러 기관들이 저희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가 더 많이 배울 수 있고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.